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정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주방약품 코드번호는 003000입니다. 현재 시각 5월 13일 2시 2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일단 주방약품 최근 이틀 전에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큰 힘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어제 장 이후에 새로운 뉴스도 나와가지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주목을 좀 해보고 있고요. 오늘 뭐 보시게 되면은 뉴스도 나왔죠. 장 전부터 뉴스가 레보비르와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걸 이제 한번 쳐보게 되면 한국경제에서 나왔던 뉴스를 한번 참고를 하게 되면은 임상 이상 결과 투역 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소하는 역효과을 보였다라고 밝혔었고요. 단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뀐 환자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이상 임상 시험 탑라인 결과고 61명의 코로나 중증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모두 대학병원 음압병동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또한 고위험군 고혈압 환자에 대한 서브그룹 분석 결과에서도 레보비르 투약군이 유약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임상 중 중대한 이상 사례는 발생은 없었다라고 밝혔었고요. 주방약품 현재 진행 중인 경증 및 중증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CRV-203의 임상시험에서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의 감소 효과를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임상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보건당국과 허가를 논의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환자의 73%가 모집되었고 대상자 등록을 이번 달 안에 마감할 예정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결과가 이제 천천히 이제 나와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정확하게는 이제 허가가 나와야 되겠죠. 네, 허가가 나와야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오랜만에 나오는 뉴스여서 좀 반갑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흐름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분명히 이탈은 나왔어요. 이탈은 나왔는데 빠르게 회복을 시켜줬죠. 네, 이런 주요 지지대라고 생각해 볼 만한 가격대가 있었죠. 이런 가격대 여기에서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리테스트 네, 여기가 조금 양봉이 좀 나와주는 게 좋아요. 2800원 자리에서 네, 2800원 자리에서 좀 양봉이 나와주면서 살려준다라고 하면은 투자 심리는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아직까지 뭐 특별한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은 없지만 과연 이런 지지 매물대라고 생각해 볼 만한 2800원 자리가 조금은 지켜주면서 앞으로 그래도 수렴 추세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저항선을 가지고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지지 라인으로 기반을 해서 약간 레인지는 좀 있어요. 약간 이런 레인지는 좀 있긴 한데 이런 구간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주가가 좀 살려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들까지는 한번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 좀 지켜주는 게 맞겠죠. 네,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지지 라인 그리고 주가 차트에 있어서도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뉴스가 없을 것 같아도 뉴스가 또 생기죠. 네,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데를 지켜주면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데를 만약에 이탈을 할 때는 실제 지켜줄 때도 장대 양봉으로 나와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켜줄 때도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것처럼 실제 여기서 장대 양봉을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장대 음봉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실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깨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악의 상황, 최상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장대 양봉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는 관점이고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심리적으로는 많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의미 있는 자리를 또 찾아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지수 요즘에 좀 지수 영향을 받아서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저희가 또장 초반 강세 종목, 뭐 리더 업종 섹터에 대해서 리포트 형식으로 적어드리고 있고, 또그 다음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단기적으로 이제 지수의 영향을 좀덜 받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참고해 보실 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할게요.